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 7월 25일자 기사네요. 미 싱크탱크 트럼프 재집권 시미 일자리 만든 한국에 10% 보편 관세 면제해야라는 기사입니다. 뭐 끙끙이 속인지 한번 보죠. 한미 FTA는 트럼프 합의라고 설득해야 뉴 노멀에 적응해 기회 찾아야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할 경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미국 경제에 기여한 우리나라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여항구 선임위원과 엘렌 울프 방문연구원은 25일 보고서에서 불확실한 대미 통상 환경에서 한국의 통상정책의 아젠다를 통해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상당한 폭의 관세 증가에서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선임위원은 전 산업통상지원부 통상교섭부장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미 한국 대사관 상무관을 지내며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담당했다. 우선 저자들은 지금의 정치 환경이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끔찍한 합의라고 비판하며 취임 직후 개정을 추진했던 2016년과 다르다며 이번에 한국에 대한 위험은 트럼프 캠페인이 약속한 10% 보편 관세에 비롯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상품 무역 수지 적자 해소가 가장 중요한 정책은 우선순위이며 대중관세 60에서 100% 부과, 모든 국가에 대한 10% 관세, 중국에 대한 영구 최대국 대우 철폐를 실제로 이행할지,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소득세를 수입관세로 대체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PII 분석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세만으로는 상품 무역 수지 해소가 어려우므로 환율 조정을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 미국이 주도한 2017년 이전의 자유무역과 다자무역 체제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뉴 노멀에 적응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저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산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면서 이를 통해 창출된 한미 경제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관세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2기 행정부는 폭넓은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구별해서 유리하게 대우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이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한미 FTA를 재협상에 개정한 사실을 언급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미 FTA를 개정했으니 이제 한미 FTA는 트럼프 합의이며 따라서 한미 FTA는 관세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트럼프 측을 설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무역 정책이 대선을 앞두고 크게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저자들은 한국이 미국과 상호 유리한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대했다 큰일 나겠어요, 내 보기에는. 저자들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백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서로 안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 협정을 양자 또는 다른 동맹과 다자로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정에는 참여국 간의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 공급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중요한 품목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는 상대국에 대한 수출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양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을 걸 제안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기업은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자 미국 내 많은 투자를 하여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큰 돈을 투자한 한국 기업에게 모든 저기 그각 세계 여러 나라에게 미국으로 전기차 뭐 했을 때 전기차 뭐 배터리 뭐 공장을 세웠을 때 무슨 몇 퍼센트를 갖다가 지원해 준다 그런 것 해서 그걸 믿고 우리 현대 자동차도 미국에다 큰 공장을 엄청 투자를 했죠. 그런데 다른 데 호주라든지 다른 뭐 일본 다른 데들은 다 받으면서 우리 한국은 쪽 뺐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도 못 받고 있을걸요? 현대가 못 받았어요. 거기 지원금을 전기 자동차를 하면 미국에서 지원금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국이 거기다가 투자하고 미국 일자리만 늘려주고 그걸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함부로 투자했다면 큰일 나요. 중국도 그러잖아요.
중국에 투자했는데 바이든이 뭐그막 저기 패거리 정치를 하면서 뭐 러시아나 북한하고나 중국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자꾸 이러니까 우리나라 거기서 자꾸 이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휘말리면 안 돼요. 인도라든지 또는 베트남이든지 자국 위주로 중립에 서야 됩니다. 그래, 한국 기업에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지원비를 약속해 놓고 한국을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욱 미국, 한국 주기가 가속될 것입니다. 미국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은 주변 중국이랑 러시아, 일본, 북한 등 주변 국가 살길 모색하고 다각적인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25일자 기사. 미 싱크탱크의 트럼프 재집권 시미 일자리 만든 한국의 10% 보편과세 면제해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 이런 것도 다 헛수작이에요.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한국은 그 주한미군 뭐 주둔비부터 아주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여야가 싸움질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해야 돼요. 나의 오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